전 현재 광주시의원 32명이 내년 총선에서 북구갑에 출마를 선언한 조호섭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 예비후보가 6대와 7대 시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거치며 중앙과 지역을 이을 준비가 돼 있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아울러 조 예비후보가 총선을 통해 올곧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습니다.